경상남도 미량 밥상을 또 차려 볼 텐데. 그러게요. 어떤 요리 준비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미량 표고 돈정. 뭐야? 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미량 표고까지는 알겠어요. 네. 돈정이 뭐죠? 원래 궁보계정이라고 있어요. 궁보계정. 알죠? 쿵파오 치킨. 맞아요. 그거를 표고하고 돼지고기 쓰기 때문에. 네. 잠깐만. 돈정.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러니까, 아는 얘기 하는 자기들끼리 거예요? 딱딱딱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미량, 그 미량 닭고기 튀긴 거 캐슈넛 넣어 가지고 볶아 먹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디서 본 거 같긴 해요. 그러니까 땅콩을 넣어서 오늘 만들 건데요. 달달달달 볶음 요리. 알겠습니다. 네. 네. 이원희 셰프님 어떤 요리 준비하셨죠? 저는 지금처럼 이제 좀 추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미 FW 시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SS. 내년 SS를 그럼요. 준비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은 저는 SS 미량 볶음을 한번 SS 해보겠습니다. SS 미량 볶음. 네, SS 미량 볶음. 버터랑 핫소스들을 이렇게 같이 녹이면요 버팔로윙 소스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바로 스리라차랑 네. 스위칠리가 들어가. 그래서 SS 네, 저희 미량 밥상 SS가 두 개. 네. SS 네. SS 미량 볶음도 굉장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경남 미량 밥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고. 빨리 빨리 빨리. 자. 미량 하면 또 네. 유명한 게 있어요, 광용. 뭐야? 미량 하면은요. 왜 미량 왜 이래? 나냐 왜 이래? 야, 미량 하면 또 왜 그래?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데 네. 뭔데? 그것이 바로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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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미량 사과. 미량의 이제 얼음골 사과. 아, 그 시원한데 거기. 어차피 이제 초반에 썰고 또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좀 미량의. 네. 얼음골 사과를 한번 맛을 보는 게 어떨까. 어우 잠깐만 잠깐만. 난이 잘한다 이거. 끊기질 않네. 난이 씨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길게 사과를 썰었습니다. 꿀 사과네. 김난이의 얼음골 사과. 미량 얼음골 사과 완성입니다. 뭘 했다고 완성이래. 근데 난이 씨가 한 것 치고 제일 우리가 네.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나왔어 지금. 이제까지 우리... 다 먹을 수 있었어. 자 여러분 시식 한번 해볼게요. 네 시식 한번 딱 보기에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네. 드시나요? 가까운 거 먹을게요 제가. 하나씩 시식해보세요. 다시. 맛이 다 달라요. 맛이 다 달라. 다채롭게 준비했거든요. 같이 까르르면 같이 주세요. 맛있다. 꿀이 들어가 있네 꿀이. 야.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부드러워 부드러워 보실보실하면서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한 게 너무 맛있네. 맞아, 맞아. 자 지금 네. 오셰트 셰프님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썰었고 네. 이원희 셰프님은 돼지고기 목살을 콩으로 구웠죠. 콩으로. 네 목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동안 저는 이제 채소들을 좀 썰어줄게요. 미량이 돼지고기만 유명한 게 아니고 아까 네. 표고버섯 좋았잖아요. 네? 표고버섯에 청양고추도 되게 유명해요. 어머 알싸하게 네. 또 청양고추까지. 아유, 오늘 매운 거 매콤한 거 고기. 야 난이 이러봐. 뭐야 뭐야. 야. 고기는 이렇게 익혀야지. 완전 노릇노릇하게 익는 완전 노릇노릇하게. 맛있겠다. 중요해요 지금. 지금 미량 표고 돈정에 제일 중요한 원래 캐슈넛이 들어갔는데 오늘 땅콩을. 땅콩을. 많은데 이제 넣는 게 맞나요? 네, 땅콩을 살짝 볶아줘야 돼. 아, 약간 고기 맛이 배게끔. 근데 이건 좀 비주얼 새롭다, 그치? 나니 씨. 땅콩이랑 같이 있는 저런 비주얼은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맛이 날까요? 무슨 맛이 나겠냐? 배땅 맛이지. 배땅. 예, 배땅 그렇지? 맛이지. 아, 돼지랑 땅콩이니까 배땅. 예. 파기름 된다, 파기름. 오! 자,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은 고기를 노릇하게 구웠어요. 와. 네. 그 고기 기름에다가 기름 조금 더 둘러가지고 채소들을 어떻게? 또? 노릇노릇하게. 그래서 노릇노릇 채소들이 구워지면은 요때 표고버섯. 표고를 큼지막하게 쓰셨네. 큼지막하게. 왜냐면은 이따가 표고버섯도 고기처럼 씹혀야 돼요. 맞아, 지난번에 했잖아. 표고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맞아. 산고기, 고기야. 자.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그냥. 그럼, 맛있을 것 같아. 자, 이미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맛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때 같이
고추까지 넣어서 아삭함을 더해줄 네. 뭐 얼음골 사과를 넣어가지고 매콤 새콤 달콤하게 볶여야 돼요. 그래서 아직 날씨 추워졌을 때는 이 사과가 최고야. 맞아. 야 고기가 야 진짜 야. 어 이제 완성인가요? 야, 야. 고기도 고기 들어왔다고? 이 정도면 거의 완성형이죠. 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들어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SS 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SS 핫소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스리라차가 있고 네. 스윗 칠리가 있어요. 알아요. 어. 난 스윗 칠리 좋아. 아, 스리라차. 스리라차. 예. 버터를 아주 넉넉하게. 아주 많이. 다진 마늘을. 되게 특이하다. 버터에다가. 다진 마늘을 요때. 네. 지금 버팔로 윙에 들어가는 소스처럼 우리가 한다고 네. 했지만 우리 입맛에 맞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아요. 맞게. 마늘 넣은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은 요때 스리라차를 듬뿍 네. 단맛을 좀 추가해 주는 거를 네. 스윗 칠리로. 스윗 칠리.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T사 핫소스 아세요? 어디지? 나바스코. 아. 나바스코. 알죠 알죠 알죠. 나바스코. 예 알죠. 여기 들어가야지 신맛이 팍 하고 칩니다. 자 얘를 잘 젓습니다. 맞아 버팔로윙 먹을 때 약간 신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매력이라 많이 하더라고요. 요 소스에다가 아까 볶아놨었던 재료들을 싹 다 모아놔. 투아 투아. 볶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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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게 소스를 묻혀주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SS 미량 볶음은 완성입니다. 와, 비주얼 새롭다. 야, 좋다. 지금 이거 뭐에 먹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추기름에 지금 생강 좀 집어넣고 아니 근데 저 지금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매운 향이 매운 향이 쫙 근데 너무 좋아 매운 거 좋아한다면서 매콤한 맛 확 나야 돼 네. 날짜 확실하게 나야 돼 오, 향 너무 좋아 근데 그치.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그 향 이 향 좋지 아주 화끈하게 오늘 맵게 오늘 하세요. 오늘 한번 그냥 입속에 파이어! 파이어! 오늘 한번 입속에 한번 파이어 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채소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또 미량 표고. 네. 나 매운 건 봐야 돼.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피망. 피망. 네. 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오.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아니야 넉넉하게 하세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뻐. 화려하지 또 미량 네. 같지. 오늘 저의 그림 같네요. 전분을 싹 넣으면 이제 코팅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농도를 맞춰가면서. 정도. 여기 이제 참기름 마무리. 참기름. 참기름. 맛있다. 요 위에다가 이제 싹 올려줘. 오 참기름 냄새. 근데 집에서 이런 레시피 따라 해보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 그렇지? 이거 손님들 오셨을 때. 오셨을 때. 굉장히 우와 향 너무 좋다. 미량 표고 돈쟁이 완성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플룩이면 어때? 커플룩! 난리야. 심지어 아까 방금 아니 아니 오늘 또 표고버섯으로 네. 우리 오시드 셰프님, 이호진 셰프님께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네. 하셨습니다. 딱 보셨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내 취향인데? 라고 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먼저 남편분부터. 저는 약간 이쪽. 맞아, 이유가. 아, 매콤한 거? 네, 약간 매콤한 거. 매콤한 걸로 이야기한다면 오 이쪽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빨간이니까 여기가 이제 매운 걸로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은요? 아내분은 어떤 쪽이 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쪽이 좀 마음에 드는 현명해. 야채를 좀 좋아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바로 시식을 해볼 텐데 네. 어떤 네. 것부터 먹어보면 좋을까요, 셰프님들? 제 거 먼저 가고 네. 버터가 들어가 있긴 하니까 차가우면 너무 굳을까 봐. 그래서 요거 하나씩 드시고요. 버팔로윙 소스에다가 묻혀가지고 볶았어요. 그래서 매콤 새콤 달콤할 겁니다. 매콤 새콤 달콤. 와 이거 장난 아니야. 크게 미쳤어. 이거 봐 미쳤어 진짜. 너무 커서 한 입에 들어갈까? 버팔로주에 있는 버팔로윙. 그 소스 맛나요? 아이고야. 나 잘라 먹어 너무 커. 와 입질이다. 야 매콤 새콤. 야 네? 맞네.
진짜 맛있어요. 어머. 아. 제가 여태 먹어본 버섯 요리 중에 정말 탑 제일 맛있어요. 아. 어떤 맛이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이? 표고가 좀 향이 강해서 약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다 그런 분들도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아, 저는 솔직히 텔레비 보면서 그렇게 셰프님들 옆에서 먹는 사람 보면서 이제 아유 저 그냥 뭐 맛있겠다 뭐 맛 없어도 맛있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맛있네. 아유 고마워. 성공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오 셰프님 그럼요 그럼요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 엄청 맛있겠다 정말. 이게 어떤 애들은 같이 싸드셔도 돼요. 아 이거 엄청 맛있겠다 이게 아 근데 이게 촉촉한 저 일부러 아까 미라클 어퍼헤드라는 또 이제 이게 와 세상에 되게 비슷한데 이런데 완전히 다른 강렬 아니야? 맞아 맞아. 어쩌세요? 중국에 갔다 온 기분이. 어머, 뭔가 중화요리 느낌이 나는 거지. 네. 맞는 거야, 맞아. 중화요리 느낌이 나야 되고요.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네. 매콤하고 아주 자극적으로. 정말 자극적이게 맛있게 매운 거.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드시면서 상의할 시간 드릴게요. 드시면서 상의를 해주세요. 약간 뒤로 빠지면서. 우리 약간 빙하가. 네. 나는 그냥 못 가. 나는 한국 돌려깎기로 못 가. 나 왜 이렇게 고기 조금 넣어줬어요? 어, 저희 정했습니다. 어머! 아. 그러면은 네. 자, 두 셰프님의 손을 네. 아내분이 오셰프 셰프님 손잡아주시고 네. 네. 자, 개인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어떤 셰프님이 두 부부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였을지 하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우와! 학년대. 야 이원혜 셰프님의 손을 네. 드셨는데 어느 분이 이원혜 셰프님 요리? 제가. 아 아내분은 오셰드 셰프님. 이게 의견이 정말 미세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갈갈보 하셨죠 두 분 솔직히. 남편 취향이 좀 그거거든요. 좀 까다로운데. 까다로워요. 애기 맛이 말려요 이제. 전혀 아니에요. 애기 맛이라. 에. 남편.